이제 요즘에는 이혼율이 엄청 많잖아요. 네, 많죠. 뭐 이혼한 남자들의 특징은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거고. 근데 여자는 완전 똑같지 않나? 아 그래요? 또 사람인데 똑같지. 아무튼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. 네. 그거 여쭤볼게요. 아, 왜 많이 주로 이혼을 하냐? 어떤 사람들이? 네.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. 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식구들과 트러블이 좀 많고요. 그리고 어른 공경 못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래서 뭐 시부모님이라든가 장모님이라든가 장인어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랑 조금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여자만 보고 결혼했어요, 이 남자만 보고 결혼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직원과 직원끼리 결혼하는 게 이게 부부를 맺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만 울타리만 생각을 하는 거야. 나랑 내 부인 혹은 나랑 내 남편 그리고 내 아이들. 이게 그러면 저기 섬 날아가고 거기끼리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항상 집안 식구들끼리 탈이 많고 말이 많고 그런 거죠. 우리 둘 부부는 사이는 좋아요. 시댁 때문에 헤어졌어요. 처가 때문에 헤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걸 왜 핑계 삼아 본인들이 거기에서 잘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 위주로만 내 식구들만 울타리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하시는 것들. 아, 나 힘들어.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너 인정 안 해줘? 각자의 위치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에 맞춰서 힘들고 집안일 하는 사람들은 또 집안일 하는 사람 나름대로 힘들고요. 맞벌이면 맞벌이 하는 대로 서로 힘들어. 그럼 서로 힘든 부분을 이해를 해주고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위해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이해심들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항상 많겠죠. 그리고 야자 타임 하는 분들이 있어. 동갑이라도. 저는 야, 뭐야 할 수 있죠. 야, 뭐 이렇게 친구처럼 할 수 있죠. 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칭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편해지면 한없이 편해지길 마련이거든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시를 할 때가 있어요, 상대방을.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나는 안이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잘 집중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인성이 안 되신 분들이 계셔. 뭐 나밖에 모르니까 내 하다못해 내 자식인데 내 자식한테도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도 함부로 하고 뭐 나만 존중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.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결혼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함에 사는 분들이 요즘에 또 계시더라고요. 점을 보고 또 하다 보면 그 뭐 인스타충?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남들이 보기엔 너무 잘 살아. 제 주변에도 몇 있어요.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 못 살고 있는 거예요. 왜? 겉으로 남들한테 보여지는 건 나 이렇게 잘 살아. 나 막 이러고 살아.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으로 보면은 정말 안이하게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왜 남 시선을 생각을 해요? 그런 부분에 있어서. 그럼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족만 화목하면 되는데. 좀 그런 분들이 이혼하시는 분들 많아요. 왜? 남편은 그걸 보거든요. 씨발. 이러고. 왜 이렇게 갑자기? 아, 진짜 갑자기 옆에서 자랑했는데 너무 잘 산 언니가 있었는데, 보기에. 근데 한번 점을 보러 왔는데, 점 보면서 울고 오열을 하고 가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생각했던 보는 인간으로 봤을 때 그 보여지는 거와, 내가 점수를 봤을 때, 무당으로 봤을 때는 너무 틀렸거든요. 그래서 욕을 했죠. 아,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. 아무튼, 그런 분들이 이혼율이 많더라고요.